누구나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합에서, 인생에서. 하지만 항상 승자는 정해져 있다. 타고난 재능, 노력, 끈기,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이유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다. 언제나 이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 간혹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중요한 순간마다 미끄러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에게도 행운이 따를 때가 있다. 야구에선 그걸 텍사스 안타라고 부른다. 그게 뭐예요? 빚은 중독이야.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 돈 없으면 현금 서비스 쓰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라고. 한도 다 쓰고 케이블 TV에서 광고하는 대부업자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사채까지 손대고 인생 조지는 거라고. 이 사람 처지란 게 말이지 절대로 천천히 망가지는 법은 없다. 한 방에 훅 가요. 봤었냐? 너 나중에 뭔 일 터져도 나 원망하면 안 된다. 안 말 안 해. 선이자랑 수수료 15% 뛰는 거 알지? 자, 이자는 월 5%, 2천에 5%니까 100만 원이네. 그러니까 열흘에 33만 원씩만 내라. 만 원 빼줬다. 할 말 안 들었지. 강도네. 친구니까 이만큼이나 해주는 건 줄 알아, 인마. 드디어 서울 램즈와 광주 버팔로즈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됩니다. 이 두 팀의 승자와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만나고 싶은 팀이 있습니까? 어느 팀이 올라든 상관없습니다. 제 공은 아무도 못 칠 테니까요. 와, 진짜 멋있다, 김원기. 어? 와, 저 새끼 진짜 멋있다. 사랑해. 아, 사장님. 제가... 지금 희재보다 1억을 제가 더 드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힘들게 자꾸 다 바뀔 돈에는 세상이 다 아는데 가격엔 절대. 에? 아 뭐래? 아, 하여튼 도장 찍기 전엔 집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민석이 왜요? 왜 배당 유로트랄까? 부자이게. 응. 아무 프로그램이나 다운받지 마세요. 아니 바이러스 악성 코드 스파이웨어.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워. 응. 여기 보이시죠, 요거? 한강 고수부지 여친과 차 안에서 AVI. 요게 바이러스였단 말이에요, 요게. 치, 에이그. 오케이. 자, 영업 시작할까? 영업하자. 올라가. 올라간다고. 계속 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자식들이 맨날 짜장면은. 야 인사해라. 내 둘도 없는 친구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야 이러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 그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짱돌이었거든 짱돌. 왜냐? 주먹도 머리도 완전히 돌이었다고. 아이, 멋지신다 형님. 야 짱돌. 사람이 말이야 힘들수록 배가 든든해야 돼. 이 밑에 노점에 김밥이랑 떡볶이 잘하니까 먹고 가라. 응? 그래. 야, 저 새끼 얼굴 잘 기억해 놔라. 오늘 동꼬 같다. 어서 오세요. 김밥 세 줄, 떡볶이 2인분, 순대도 1인분 줘.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률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어? 사장님이? 이상하다. 광주 버팔로즈가 이길 텐데. 뭐야, 너 야구 좀 아니? 조금요. 광주 클린업 트리오가 자투수에 강하거든요. 평균 타율이 2할 7푼 8리인데 자완투수한테는 3할 2푼 3리. 근데 서울의 우한 에이스 정병석이 부상이에요. 그렇다면 자완 김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참. 야, 그럼 네가 돈 걸어가지고 세배 먹어. 돈 있으면 벌써 걸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데서 영업해요? 사설 배팅이고 불법 아닌가?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야 내 말이 사장님이 완전 똥꼬집이다. 야, 근데 인터넷도 하긴 한다. 주구장창 홍보만. 어휴, 그건 스포츠 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네가 스포츠 정신 아니야? 어? 잘 고쳤어? 네, 잘 고쳤어요. 너 스포츠를 완성하는 게 뭔지 아냐? 응? 그야 그 팬이죠 팬. 도박이야. 응? 스포츠 도박이 결국 스포츠를 완성한다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응? 너 봐라 스포츠는 돈을 건 다음부터 더 흥분되고 더 재밌어지는 법이거든.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근데 저 이거 좀 너 봐라. 응? 우리 여기 이 가게는 배팅 제한 이런 거 없어. 치사하게 그런 거 없어. 1억 2억 10억 다 받아줘. 누가? 내가. 어? 너 돈 있으면 좀 걸고 가. 그게 진짜 스포츠 정신이거든. 안녕히 계세요. 그래, 스포츠 정신이다. 광주 버팔로즈에 전부 다. 어 왔어? 이거야? 고마워. 갑자기 보증금을 2천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정신이 아찔했는데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어디 가? 먹을 거 사왔는데. 나 일하러 가야 돼. 당신 온 다로 잠깐 들어온 거야. 아 예 선생님. 예 지금 갈게요. 예. 지원이 지금 집에 있거든? 자니까 조용히 하고 일어나면 당신 사온 거 같이 먹어. 알았지? 아, 그래 알았다. 저기 나 갔다 올게. 잘 다녀.